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나이가 많네요. 86이에요. 86세 우리 어머님이시죠? 예. 예,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말씀 나눠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요. 네. 86인데 이제 허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올해 3년을 두고 이렇게 허리가 그때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네네.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나서 좀 괜찮으면 이제 좀 다녔거든요. 네네. 밀대를 밀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또 그렇게 허리가 골절이 돼서 네. 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올해도 또 말하자면 12월 2일날 골절이다니 허리가 갑자기 허리가 안 좋는지 느끈느끈이 아파요. 네네. 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방을 들어가지고 7개월 만에 밖에 나갔어요. 진짜 거실에서. 네. 그러면 이제 허리가 골절이 당했거든요. 말하자면 허리가 건강한 게 아니고 네네. 내 생각에 허리가 골절 당하고 부러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머니 혹시 골다공증 치료 지금 주사라든가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아, 먼저는 했는데 네. 지금 아파서 골다공증 주사도 못 맞고 못 하죠. 아. 누워있는데 7개월 됐다니까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반복적인 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계속 생기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골절의 고위험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전에 맞으셨던 주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맞으시는 주사 맞지는 않으셨어요? 그전에 이제 골다공증 주사는 이제 몇 년 맞았어요. 네네. 몇 년 맞고는 이제. 근데 그때 맞으실 때 매일 맞으셨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매일 골다공증. 맞진 않으셨어요. 예, 어머니. 네. 골다공증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머님처럼 골절이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되시는 분들은 제일 강력한 주사를 나라에서 이제 보험으로 해서 맞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다공증 대신에 좀 번잡합니다, 어머니. 매일마다 어머님께서 자가로 주사를 놔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빨리 그 골다공증 주사 강력한 좀 센 골다공증 주사를 먼저 맞으시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골절이 생기시면 어머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어머니 통증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뭐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약도 안 먹고요. 네. 관절염 약만 먹고 있어요. 그 전에 먹던 관절염 약. 관절염 약만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예. 관절염 약하고 혈압 약만 먹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허리 이제 골절 나오는데 7개월 지나서 지금 이 달에 7개월 지나갖고 이제 조금 거실에 나가서 네.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고. 아유, 네. 어머님 이제 7개월 동안 거의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지내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골절이 보통 이게 골절로 인한 통증이 7개월씩 거동이 힘들 정도로 지속되는 경우는 잘은 없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어머니 누워 계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계속 골절이 좀 진행하거나 새로 생겨서 통증이 미쳐 이렇게 완화되기 전에 새로운 골절이 생기지 않았는가 걱정이 돼서요. 일단 어머님께 척추 관절 병원을 조금 방문해서 이 골다공증 검사하시고 그 강력한 주사도 좀 맞아보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MRI를 한번 찍어보시면 골절이 아직 미처 채 회복이 안 된 아마 최근에 생긴 골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압박 골절이 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시술로 좀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시술이 골절된 척추뼈 속을 이제 의료용 시멘트로 보강을 하는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통증 완화가 조금 더 빨리 되실 수는 있어서요, 어머니.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무엇보다도 골다공증 주사를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반복적으로 지금 이 골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굉장히 좀 심하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 빠르게 척추 전문 병원 가셔서 골다공증 치료 적극적으로 받으시고요. 그 외에 또 정밀 진단을 통해서 골절이 또 새로 또 진행이 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만 저희가 전화 연결 가능하니까요. 혹시 고민 저희가 조금 해결이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만 더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허리 때문에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86. 예, 86 되셨고요. 예, 앞선 86. 예, 앞서 어머님하고 동갑이시네요.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십시오. 허리 언제 아파요? 네. 허리 뼈까지 아주 쑥 나왔는데. 네. 네, 어머니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셨어요?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어머니 허리가 가만히 누워 계실 때도 아프셔요? 아니면 걸을 때 주로 아프신가요? 아, 앉았을 때. 앉아 있을 때 제일 많이 아프시고요. 네네. 허리 아프실 때 다리도 함께 저리거나 땡기거나 그러세요? 아니요. 다리나 허리만. 허리만 아프셔요. 앉아 있으면. 네네. 아, 예. 그냥 들어놓으면 편안하고. 네네. 앉았으면은 허리가 아프고. 아. 아이고. 걸을 때는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요. 네. 어머니 허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 생기신 이후에 그 무슨 검사 받아보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검사를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거보다 더 목욕하고 나오다가 그냥 자빠져서 네. 고관절이 아주 많이 다쳐서요. 네네. 그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네. 태원은 이제 저 혼자니까 태원은 딸래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그저 딸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 저기 수술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 못 갔어요. 못 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뭐 어머니 고관절 수술 받고 태어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이요. 2년 정도 되셨고 예. 계속 지금 그러면 댁에만 따님 댁에만 계셨던 거고요. 네, 집은 인천이에요. 그러셨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이제 어머니 이제 연세 고려하면 여러 가지 뭐 허리 통증의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허리 디스크 탈출증하고 척추관 협착증 1번으로 이제 허리 아프신 통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허리 쪽에도 이제 관절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관절병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아프신 경우가 흔하게 있으신데요. 이 아프신 통증이 이제 어머니 그 고관절 수술하셨으면 진통제는 지금 드시고 계시겠네요. 네, 미끄러지기 전에는 네. 이 허리 가서 병원에 가서 허리 검사하고 다 했는데 수술 날짜도 잡았거든요. 아이고, 수술까지 하실 정도로 허리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아서 보따리 싸갖고 다 해놨는데. 네. 아, 목욕하고 나오는 도중에 너무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고관절을 세 군데나. 네, 아이고 어머니 큰 수술 받으신 어머니 허리 쪽 그러면 수술까지 받으셔야 될 정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들으셨으니까는요 네. 허리 쪽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면 지금 저보다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세가 86이라고 하시지만 고관절 수술도 받으셨으니까는요. 허리 수술 받는데도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허리 치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님 도움 받으셔서 한번 병원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버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여보세요? 예, 아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나이, 연세요, 아버님.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버님, 전화기를 예, 그대로 두시고요. TV는 한번 끄시고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제 말씀이 들리실까요? 여기 네. 차고지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차고지 들을 거 아니에요? 예. 잘 들리십니까? 무슨 오일이요? 예. 예, 아유,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했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여러분들, 예, 조금 이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혹시 가능하면 연결을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실제 치료 사례들 저희가 또 좀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신데요, 원장님. 70세 어머님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를 또 받으셨네요. 네, 70세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신데요. 다시 이제 허리랑 양측 엉치 통증이 생겨서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허리 엑스레이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20년 전에 수술할 때 넣었던 나사못, 고정했던 나사못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허리뼈 4번, 5번 마디를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놨는데요. 이런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유압술을 하게 되면 고흡과 이제 인접한 위아래 마디가 조금 더 퇴행성 변화가 빨리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수술한 마디 하나 위에 3, 4번 마디에서 이제 협착증이 이제 생기신 것을 MRI 사진에서, 우측 MRI 사진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에 큰 수술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새로 인접한 마디에 생긴 협착증에 대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를 이제 작게 이제 시술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를 받으셨고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시술 전에 저렇게 이제 좁아졌던 신경 단면적이 시술하고 나서 이렇게 넓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전에 수술 받으셨다 하더라도 양방향 내시경술은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흔히들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수술을 한 적이 있으면 또다시 뭐 시술이나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앞서 보신 사례처럼 20년 전 허리 수술을 하신 분도 역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또 다른 통증으로 증상으로 인해서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또 수년 전부터 허리나 또 다리 통증이 있으셨던 우리 74세 어머님께서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굽어지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 허리를 옆에서 보고 있는 MRI 사진이고요. 허리뼈 4번, 5번 사이 마디에 이제 디스크가 까만 부분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네네.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단면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화면의 우측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의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려져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신경 감압을 해드렸고요. 네.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네, 시술 전에 이렇게 좀 눌려있던 신경이 시술 후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다시 이렇게 동그란 원래의 모습을 이제 되찾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척추 질환과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증식 주사도 있었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또 신경 차단술까지 다양한 치료법들 많습니다. 절대 통증 참지 마시고요. 방치하지 마시고요. 아프시다 하면 병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척추 건강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앉거나 이제 서거나 걸을 때 허리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척추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네.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틈틈이 하시면 좋은 허리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손을 약간 허리를 올리시고요. 네.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시면서 목과 등과 허리를 뒤로 이렇게 쭉 젖혀주시고 한 5초 정도 머무르시다가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네. 앞으로 굽히지 마시고요. 딱 곧게 펴시는 바른 자세까지만 돌아오시면 되겠고 네. 만약에 목과 등과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시면 무리해서 젖히려고 하지 마시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가볍게 젖혔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만으로도 예, 척추 건강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틈틈이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원장님 고맙습니다.